안녕하세요. 특종 경기자가 간다. 자, 오늘은 그 가요 TV에서 새롭게 서막을 여는 제2회 특종 경기자가 간다입니다. 자, 위클리 엔터테인먼트 경기자가 바라본 위클리 엔터테인먼트 첫 번째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한때 강남 스타일로 그 전 세계를 호령했던 그런 싸이가 요새 뭐 몸이 그냥 홀쭉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우려하는 분들이 많아요. 싸이가 이렇게 살이 홀쭉하게 빠졌으면 그런 파워풀한 댄스나 이런 거 어떻게 할 거냐. 너무 심히 걱정된다. 그러면서 너무 많이 빠졌어요. 싸이가 그 퉁퉁하면서 그냥 그 저돌적으로 하는 그 다이나믹한 그런 싸이가 이렇게 보통 몸으로 돌아오다 보니까 싸이가 이제 가수 아티스트는 그만하고 사업가로 돌아오는 것이냐. P네이션이라는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는 제시 뭐 또 여러 가수들을 지금 소속해서 싸이가 대표이사 그다음에 차기 SM이나 JYP나 YG급의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약간 드는 경향이 있는데 싸이가 그렇게 뭐 그런 것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또 후학들도 잘 키워낼 수 있고 또 싸이의 그 무한 질주하는 그 콘서트 이런 거 보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미국에 있을 때 그 싸이가 미국에 와서 뉴욕에 와서 미국의 심장을 어택하는 걸 봤습니다. 그 미국의 고등학생들이 대한민국은 모르더라고요. 서울도 모르고. 야, 근데 싸이와 강남스타일을 아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만큼 그 한류의 영향력이 무궁무진 발전 세다는 거를 저는 뭐 익히 실감하고 있습니다. 송가인, 트로트의 그 아주 새로운 여왕으로 등극한 송가인입니다. 송가인은 지금 그 사진은 이제 나오면 알겠지만 힙합 스타일로 변신을 했어요, 송가인이. 이거는 뭐 뉴욕 브루클린에서도 먹힐 만한 그 힙합으로 머리를 따가지고 딱 했는데 아, 송가인은 아주 잘 어울립니다. 이런 얘기 왜 하냐면 2019년도에 미스트롯 여왕이 되고 제가 미스트롯 팀 30명을 이끌고 미국 5개 도시 투어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단장이었고 송가인의 그 정미의 홍자 그다음에 숙행 정다경 또 한 명이 누구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렇게 30명 스텝을 이끌고 미국 5개 도시 투어를 했는데 역시 여왕은 송가인이었습니다. 송가인 양은 이렇게 같이 비행기 타고 움직이고 뭐 이렇게 이동하는데 아 여왕 포스가 있더군요. 뭔가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를 뿜뿜 뿜어내면서 그래도 그냥 딱 그런 행동을 하는 걸 보니까 역시 송가인 양은 대형 가수로서의 면모를 갖췄다. 그 다음에 송가인이 무대에 서면 그 노래를 듣고 흥분하는 대중이 있는 한은 송가인은 forever 영원한 그 스타 가수입니다. 제가 30일 동안 같이 다니면서 느낀 거는 송가인은 역시 스타긴 스타구나. 다른 가수들하고는 스케일이 달랐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진도, 그 전라도 그 진도의 그 아주 그 오래 숙성된 그런 멘트. 왔다며 그랬어야 뭐. 그 멘트 한마디에 아주 그 카리스마가 장렬했습니다. 송가인 양 공항에서 송가인 양이 이제 와가지고 제가 비행기 보딩패스 하러 가는데 송가인 양을 내가 이렇게 어깨를 살짝 잡고 이렇게 에스코트를 들어갔는데 그게 유튜브로 생방송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저 사람 송가인을 성폭행했다, 뭐 어깨를 잡았다. 아주 곤혹스러웠습니다. 제가 보도하고 제가 단장인데 그래서 그냥 그 송가인 사이트에 정식으로 내가 미안하게 됐다, 뭘로 그랬다 이렇게 안내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그래서 사과도 하고 또 팬들이 다 이해를 해주시더군요. 그런 그 격려와 그런 그 성원이 있었기에 아주 뭐 무사히 그 미국 공연을 한 달간 5개 도시 투어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송가인 양은 그때 그 브루클린 컨셉을 잘 이해해가지고 힙합 머리를 따고 아주 그 미국 진출해도 되는 가수로 나선 것 같습니다. 역시 송가인답습니다. 송가인 따봉. 자, 다음은
지금 비운의 가수 홍진영 양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홍진영 씨는 대한민국 그 트로트계 그 사랑의 배러리, 배터리로 완전 휩쓸었습니다. 휩쓸고 대한민국의 행사와 모든 이런 그 이벤트에는 최고 선봉이 됐던 가수입니다. 물론 뭐 위로는 주현미 씨도 있었고 또 그 밑으로는 장윤정 씨도 있었지만 또 홍진영 씨의 그 파워는 무소불위의 힘을 발휘하는 막강 콘텐츠였던 홍진영이었습니다. 그런 친구가 또 그 대학교 학위, 박사학위 문제로 아주 그 진통과 곤란을 겪다가 지금은 모든 걸 내려놓고 자숙하고 있는 그런 사이에 아주 또 좋은 일을 몇 군데 하는 걸 제가 또 기자의 메인 눈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많이 영향력은 행사를 하지 못했는데 자기 소속사에 있는 그 매니저가 결혼을 하는데 거기에 나가서 탁 축가를 부르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홍진영 씨가 지금은 톱 가수로서 활동은 안 하지만 그래도 한치 물러나 있으면서도 그런 영향력을 그런 자기 매니저를 위해서 이렇게 노래를 불러주고 축가를 한다는 게 상당히 빛나 보입니다. 홍진영 양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앞으로 이 사회에 홍진영 씨를 바라보는 그런 그 너무나 많은 그 홍진영 씨의 손길을 기대하는 데가 많습니다. 홍진영 씨가 얼마나 건강미가 넘치는 가수냐면 대한민국에 그런 행사가 많습니다. 뭐 거북이 마라톤 대회 거의 1순위 캐스팅 순위가 홍진영 씨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따르릉 따르릉 뭐 사랑의 배터리 뭐 내가 네 누나야 이런 히트곡들을 불러주면 모든 게 혼연일체가 돼서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홍진영 양이 앞으로 할 기회는 뭐 앞으로 10년, 20년, 30년, 40년까지도 열려있는 가수니까 그 박사학위 문제에 대한 그 빅 프라블럼을 원활하게 해결해서 다시 컴백하는 그날까지 몸 건강히 또 지인들 축가도 많이 불러주고 그래서 건강한 몸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격정적 감성의 보컬리스트 럭셔리 트로트 손동욱 씨 모셔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귀를 확 휘어잡으러 온 가수 나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나휘는 나라를 온 나라를 휘어감는다. 아 그렇죠. 나휘. 예. 야, 예, 전 세계를 휘감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에요. 그 전, 앞으로의 목표는 또 그 정도가 전 아닐까. 전 세계 가면서 큰일이었어요. 네. 그 손동욱 씨는 제천 박달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았고 네. 또 울산 웰빙가요제에서 대상, 밀양 아리랑가요제에서 금상, 산청 청춘 트롯가요제에서 금상, 아. KBS 노래가 좋아 남성 보컬 최강자전에 또 출연했고 예. KBS 아침마다 도전 꿈의 무대에서 1승 패자 부활전 6월 항쟁 특집 총 8회를 출연하면서 예. 승리를 갖췄고 또 눈물 없는 날 클레멘타인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만 맞습니다. 만나요 네. 와이 크리스마스 또 뭐 굿바이 아름다운 기억 등을 내면서 어우. 아주 그 명실공히 그 트로트 가수로서 자리매김을 확실히 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제가 보다 참 잘생겼어요. 이렇게 잘생긴 가수. 아 진짜 인사 한번 제대로 하세요. 이제 자 손동욱 네. 나이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라는 노래로 지금 활동 중이고요. 예전에는 손동욱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었고 그때 이제 아침마당이랑 도전 뭐 이런 데 전부 다 나왔었어요. 그러고는 이제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앨범을 내면서 나휘라는 이름으로 예명을 예명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생이세요, 신혜수는? 태어난 건 85년도. 네, 아, 85년생입니다. 저 연예계 들어와서 막 열심히 할 때네. 그렇죠. 지금 뭐 한창이죠. 예. 군대는 다녀오셨나요? 그럼요. 당연하죠. 네. 군대는 현역으로 국군, 네 육군으로 네, 다녀왔습니다. 이 손동욱 씨에게 이제 고마워하는 거는 이제 뭐냐면 전에 그 평생 장애를 갖고 살아가는 그 체중기근. 네네. 그 그렇죠. 그런 그 이상이 있어가지고 그 아주 그냥. 이렇게 누워 있는 그런 친구를 돕기 위한 그 모금 운동을 한번 했어요. 맞아요. 네. 야, 그때 손동욱 군이 딱 출연을 해줘가지고 네. 너무너무 그분에게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손동욱 씨가 참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분이구나. 그렇게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그런 자리에 이제 불러 주셔서 저도 굉장히 뜻깊었고요. 예. 그때 그 무대를 저도 굉장히 좋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제가 그 나희 씨. 네. 나라를 휘감는다. 예. 나희의 노래를 한번 들어보죠. 아, 좋습니다. 네. 예. 그럼 무슨 노래 할 거예요? 네. 아까 소개 드렸었던 아,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라는 곡을 들려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으로 가는 길 물어보아도 애원해봐도 당신의 웃음만 짓네 설레이는 이 내 가슴 갈 곳을 잃어 이리저리 둘러보아도 당신만한 사람이 이 세상엔 없는데 어디로 가야 될까요 모르는데 어째 가오 내게 말해주면 뛰어갈 텐데 누구 없어 당신의 마음으로 가는 길 오를 찾듯 찾으려 해도 님 길은 보이질 않네 설레이는 힘의 가슴 곳을 잃어 이리저리 둘러보아도 당신만한 사람이 이 세상엔 없는데 어디로 가야 될까요 모르는데 어찌 가오 내게 받아주면 뛰어갈 텐데 누구 없어 말해주니 그대 마음속에 혹시 결혼했나요? 아, 아니요. 아직까지 미혼입니다. 뭐 여자는 있나요? 현재는 아직 없습니다. 아, 네. 안타깝게도.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솔로예요. 네. 네. 앞으로 우리 그 나희 씨의 시원시원한 목소리와 아주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멋진 곡이라고 극찬을 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네. 어머니 아니에요, 혹시? 팬분들이 좀 많이 들어와 계시는 것 같아요. 이모나 뭐 고모나? 아마 좀 군데군데 섞여 계시지 않을까요? 아, 네. 그래요? 아주 그 열성적인 이모가 계시는 걸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네. 네. 이모가 아주 상당히 네. 그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 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 주시고. 그 얘기 먼저 들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이모님. 네. 저기 우리 그 나이고는 나라를 온통 휘감을 목소리고
잘생겼기 때문에 꼭 될 겁니다. 팍팍 밀어주세요. 팍팍. 2021년 코로나 전국에 네. 그래도 활동을 많이 하시고 네.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공중파 가요 무대 성노래자랑 뭐 다 휩쓸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 남의 그런 바람이다 저도. 그 시원한 바다에 그 예. 해풍을 안고서 그렇죠. 서울 상륙을 네.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도 뭐 빨리빨리 가기 때문에 네. 그 나이군의 두 번째 나라를 네. 휘감을 노래. 좋습니다. 예. 이번에 들려드릴 노래는 사천 우리 경남 사천의 그런 풍광 예, 풍경을 노래한 그런 곡입니다. 예, 각산 가는 길이라는 곡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각산에서 바라보는 사천의 푸른 바다 석양이 곱게 내리는 초양도 봄이 오면 야생화도 미소 짓고 있겠지 두 눈이 시리도록 아름답다 신안노을 각산 가는 케이블카 그대와 맺은 사랑 오늘도 잊을 수 없어 또다시 찾아왔네 우리의 사랑 싣고 우리의 행복 싣어 오늘도 달리고 달린다 산으로 산을 찾아 추억 찾아 케이블카 타러 가자 hey! 두 눈이 시리도록 아름답다 가는 케이블카 그대와 맺은 사랑 오늘도 잊을 수 없어 또다시 찾아왔네 우리의 사랑 싣고 우리의 행복 싣어 오늘도 달리고 달린다 각산으로 산을 찾아 추억 찾아 케이블카 타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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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산으로 산을 찾아 추억 찾아 케이블카 타러 가자 케이블카 타러 가자 얼른 빨리 가시죠. 예. 다음에 next time. 네, 좋습니다. 청주에서 태어나서 청주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아빠가 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종사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백승태라는 그 배신자라는 그 메드리를 제작해서 어마어마한 히트를 대히트를 쳐서 이 어린 꼬마 지금 나올 가수는 뭐 어마어마한 빌딩에서 아주 공주 같은 생활을 하면서 편안하게 지내다가 또 10대 후반에는 미스 코리아가 당선되기도 했고 또 그 이후에는 가수로 또 해서 히트곡도 대단한 히트곡을 쳤습니다. 그러다가 또 골프를 하겠다고 해서 미국으로 얼랜도로 가가지고 박세리 뭐 거기다 그 고향 친구들하고 골프 치다가 거기서 덜컥 결혼해가지고 애도 낳고 살다가 고민 많이 했답니다. 얼랜도에서 햄버거 집을 하나 해야 되나 한국에 나와서 김밥집을 해야 되나 왜냐면 한국은 아버지도 있고 부모님도 있고 한국에 나와서 가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그
희망 때문에 나오신 분입니다. 아, 나왔구나. We gonna have your kick here, pump this party. Uh-huh, yeah, check it out. Woo! Pump it up, the pump this party. Yo, pump it up, the pump this party. It's party time. Woo! Yeah. 노래가 안 나오네요. 난 네가 말하던 그런 모습이 좀 가도 아니야. 하지만 다리보다 하니까 길지도 않아. 봐 가까이 와 이제 느껴봐. 이제는 내 무거운 감자 벗어 던져봐. Oh, one, two, three. 네. 아, 역시. 아, 감사합니다. 음악 좋았어요. 예, 이게 상무 씨. 네. 아유,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하세요. 우리 그 팬들이 너무 손상무 씨를 헤라의 질투. 네. 그 노래를 대박을 시키셨던 2000년대의 그 명가수입니다. 네. 25년 만에 돌아오신 거죠? 그 정도 됐어요. 네. 23년? 예, 22년?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헤라의 질투 손상무입니다. 태빈이. 태빈. 아, 태빈이. 딜랜 태빈. 딜랜 태빈. 네, 9살. 네, 9살이에요. 아까 보니까 대기실에서요. 네. 이제 엄마가 여기 출연하러 왔으니까 계속 핸드폰으로 우리 아들 픽업해가지고 어디다가 김밥집에 데려다주고 확인해서 나한테 다시 피드백 줘라 뭐. 네. 아, 그런 거 쉬도 없이 하는 엄마예요. 그렇죠. 사실 오늘 방송 출연한다고 해서 애가 학교를 이제 끝나면 제가 항상 보거든요. 그렇죠. 근데 없으니까 어떡해요. 이제 김밥집, 저희 김밥집 하거든요. 원래는 미국에 올랜도에 햄버거집 하려고 그랬잖아요. 원래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이제 디스커션 하다가 그래도 한국에 나와서 가수를 한번 해보자. 네. 헤라의 질투 있고. 그래서 JTBC 그 프로그램 뭐였죠? 네, 그 슈가맨 2라고. 슈가맨 2에서 네. 헤라의 질투로 대박을 냈어요. 유재석 씨하고 둘이서 뭐 토크하는데 네, 네. 오늘보다 더 난리가 나더라고요. 아, 네, 맞아요. 다 봤어요, 제가. 아, 보셨어요? 네. 원래 사실 이제 결혼해서 미국에서 쭉 살려다가. 어떻게 알고 전화가 오셨어요? 그러니까. 슈가맨 측에서. 그래서 다 그렇게 추적해서 트래킹 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남편이 또 놀랐죠. 예, 왜냐하면 제가 가수인 줄 몰랐거든요. 몰랐는데. 네, 네. 오 마이 갓. 네. 슈가맨 원을 계속 같이 보고 있었거든요. 아, 그다음 투에서 연락이 와서 그때 깜짝 놀래면서 헤라의 질투를 딱 틀어주고 이거 춤 한번 남편 앞에서 쳤어요. 네? 아니 남편이 일하고 나갔을 때 몰래 집에서 연습 했죠. 아, 한 번도 못 봤어. 아, 못 봤죠. 아 그랬군요. 네. 그래서 헤라의 질투로 그렇게 해서 이제 몇십 년 만에 컴백해서 이제 뭐 가수 활동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네. 본의 아니게 되게 코로나 전국에 너무 힘들잖아요. 맞아요. 특히 소상공인들 너무 힘들고 특히 저는 뭐 앨범 준비로 하고 트로스를 이제 바꾸잖아요. 그래서 앨범을 내려고 와서 이제 김밥집도 차리고 앨범도 하고 여러분들 만나려고 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앨범 준비하다 말고 지금 이제 그 김밥집에서 김밥도 싸고 서빙도 하고 이제 제가 다 하고 있죠. 아 진짜 열혈. 네 힘드니까 다들. 네. 우리 그 선상미 씨가 네. 아버지가 그 손흥민 회장님이에요. 네. 유명한가요? 애들이 제작자 네. 대박을 네. 내시고 네. 또 그것도 하셨어요. 그 춤추는 이박사. 아 신바람이 박사. 아, 그것도 네, 막 네, 대박을 내고. 네, 네. 그 어릴 때 같이 살았었어요. 네. 그 우리나라 유명한 연예인하고 찍은 사진이 있어요. 제가 아 그래요? 스페셜하게 공개를 하는데 네. 우리나라 뭐 얼굴 보면 다 아는 스타하고 그 어렸을 때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 사진 좀 보여주세요. 아니 어떻게 아 너무 그 사진을 네. 아유 안 되는데 나왔습니다. 선상민 씨가 지금 몇 살 때예요? 아우 저요 초등학교 4, 5학년? 김민우 씨가 막 그것도 와 정말 젊으시네요. 네. 어머 저 저 사진 이후에 이제 손상민 씨는 미스 코리아가 됐어요. 그렇죠. 저 때는 정말 아기 네. 때였으니까 미스 코리아가 제가 됐고, 18세 때. 그다음에 가수로 해서 헤라의 질투도 해가지고 대박을 냈고. 자 네. 시간이 없으니까. 아 그래요? 자 렛츠고 헤라의 질투. 네네네. 예. 네. 일어나서. 같이 쳐주시는 거예요? 네.
자리에 넌 같은 표정으로 그녀 따스히 감싸주고 모두 잊어버린 할 수 없어 사랑해 너에게 남는 건 나야 내게도 그 사랑으로 그녀를 너무 많이 사랑하지 마 기억해 마지막 내 영혼까지 사랑할 너를 위해서 그녀의 눈물까지 사랑하지 감사합니다. 이쁘다. 제 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채팅도 좀 남겨주세요. 우리 만났었던 같은 그 자리에 넌 같은 표정으로 그녀 따스히 감싸주고 모두 잊어버린 할 수 없어 사랑해 너에게 남는 건 나야 내게도 그 사랑으로 그녀를 너무 많이 사랑하지마 기억해 마지막 내 영혼까지 사랑할 너를 위해서 그녀의 눈물까지 사랑하 씨는 그 엔터테인먼트 명 가문에서 태어나가지고 미스 코리아, 그다음에 가수, 그다음에 또 지금은 그 태빈이 엄마인데 또 김밥 싸는 김밥도 아줌마. 싸면서 노래도 싸려고 하고 있는 그런 가수인데 네. 아 이거 세상이 안 도와주네. 그러니까요. 아, 너무 힘들어요. 딱 하면 제가 손상민 씨에게 제 곡을 두 곡을 지금 작사해가지고 곡을 만드는 거를 네네. 전달해줬잖아요. 그렇죠. 한 곡은 병주고 약주고 또 한 곡은 코로나 전국의 힘든 지친 하루. 아, 네네. EDM 댄스 아니에요, 딱. 아, 그러게요, 네. 어땠어요 노래? 네, 괜찮아요. 아, 좋아요. 그거를 취입을 해야 되는데 뭐지 코로나 전국이니까. 아, 그렇죠.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참 안타까운데 뭐. 좋아지겠죠. 주선은 감천이라고 하늘도 감동 받으면 네. 손상미 씨가 올랜도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어린 태빈이 데리고 김밥집 하고 있는데 도와줄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러다가 금방 가게 생겼어요. 미국에.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되죠. 네. 뭐 시민권자고. 아유, 그러니까요. 와가지고 지금 힘들게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네. 자 손상민 씨에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상민 씨가 네. 또 프로골프 선수를 하기 위해서 갔는데 거기서 아차 해가지고 남편을 만난 바람에 그러니까요. 9년 전에 태빈이를 낳고 또 그래도 그 고국의 팬들이 헤라의 질투를 소환을 해서 또 와가지고 네. 그런데 그 미국에서 올 때 네. 비행기에서 심정 어떤 심정 갖고 오셨나 아... 들어보자. 처음에 정말 그냥 미국에서 쭉 살려다가 예. 정말 애 낳고 그냥 정말 평범하게 살겠다. 나는 이제 예전 화려했던 거를 모두 버리고 아. 태빈이의 엄마가 되겠다. 딱 예. 했는데 예. 사실 비행기 안에서
미국 생각이 아예 안 나는 거예요. 제가 되게 외로웠었거든요. 아, 향수풍도 걸리고. 네네. 그래서 정말 한국에 가면 나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 찾는 분들이 많이 있겠구나 하고 이제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예, 다시 한번 그리고 나서는 미국에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 그렇게 왔었죠. 15, 16세부터 봤어요, 제가.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아버지하고 저거 선후배인데 그냥 맨날 전화. 야, 상미가 지금 미스코리아다 가지고 난리 났다. 뭐, 상미가 헤라이즈를 통한 난리 났다. 네. 아, 그 자랑. 맞아요. 그리고 아빠가 하루에 네. 나한테 한 10개씩 보내요. 그래요? 필름 영상도 다 보내고. 저한테도 그래요. 똑같죠? 네. 손호연 회장님. 손호연 회장님 그 사진 좀 몇 가지 보내주세요. 아, JTBC 방송할 때도 상미 씨 따라 나가가지고 맞아요. 유재석 씨를 아주 곤혹스럽게 했던 그 네, 맞아요. 그 손호연 회장님 사진이 있습니다. 또 내가 다 아, 저분이에요. 아, 특이해요. 옷도 정말요. 수염 좀 저렇게 혜리 씨. 어머. 특이한 그 손호연 회장님이에요. 우리나라 아. 엔터테인먼트 업계를 그래도 자주 유지하셨던 분이에요. 네, 본인이 이제 직접 이제 의상이랑 다 하시고 본인이 직접 저 프로필을 이제 찍으신 거죠. 그러니까 네. 아주 특이한 깜짝 놀랐어요 저도. 아, 뭐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노래들을 춤추는 이 박사도 만들고 박승태 매들이도 만들고 상미 씨도 만들어내고 네 맞아요. 그래서 자 아버지에게 네. 한마디 진짜 아버지, 엄마, 엄마도 계시죠? 그렇죠. 어, 네. 부모님에게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한마디. 네, 아 제가 원래 존댓말 잘 안 써요. 아니, 또 딸이니까. 너 딸이니까. 예. 네, 아빠. 아 오늘 사실 이 방송 출연도, 네, 방송 출연도 아 아빠 덕분에 이렇게 나오게 됐고 항상 걱정하시면서도. 되게 나오면 좋아하시고 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들지만 아무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아빠가 항상 나를 이렇게 자랑도 하시고 그런 모습에 너무 기뻐하시는 게 효도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열심히 아무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빠 사랑해. 아, 자, 네. 그다음에 네. 남편 허스밴드가 어디 있어요 지금? 허스밴드 지금 물레동에서 김밥 삽니다. 김밥. 자, 김밥 삶고 있는 네. 허스밴드 한마디 해주세요. 허니. 허니. 허니 아이고, 허니 허니 싸니 김밥 싸니. 지금 다 같이 아기랑 볼 거예요. 네. 김밥 팔아가지고 지금 저기 네. 빙땅 쳤나 안 쳤나 딴 데로 쳤나 안 쳤나 그것도 좀 확인 좀 하세요. 볼 거야 내가. CCTV. 지켜볼 거야. CCTV. CCTV. 아 봐야겠는데. 아 여보 오늘 원래 애를 봐야 되는데 이렇게 내가 나와서 김밥 싸는데 힘들지 어떻게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돈 좀 많이 벌어다 줄게. 김밥 그만 싸게 줄게. 자 사랑하는 아들 태빈이. 아, 태빈이. 태빈아 안녕 엄마 TV 나왔다. 아, 예. 아 우리 태빈이가 엄마 이렇게 나오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 엄마 또 나왔다 사랑해. 아프지 말고 말했지 말 좀 들어. 말을 안 듣죠. 말을 안 들어요. 아홉 살. 아홉 살. 아 그런가 봐요. 너무 말을 안 들어요. 근데 너무 착해요. 상민 씨도 돌이켜 봐. 미운 아홉 살 때 얼마나 말 안 들었겠어요. 맞아요. 안 봐도 비디오지. 그래요. 네. 상민 씨는 이제 앞으로 네. 좀 상황이 좋아지면 지금은 네. 어느 가수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 같아요. 똑같아요. 네네. 아무도 활동할 수가 없고 그쵸. 지금 제약을 받으니 네. 여기 이제 곧 풀리면 상민 씨는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네네. 한미 왔다 갔다 하면서 글로벌 아티스트. 아, 뭐 레이디 가가가 뭐 상민 씨만 뭐 상민 씨가 레이디 가가만 못한 게 있어요? 그죠. 그 누구야 그 마돈나만큼은 못한 게 있어요. 그렇죠. 나이 어리죠. 키 크죠. 키 크죠. 김밥도 쌀 줄 알죠. 김밥도 그냥 팍팍 날리면서 한번 네. 이슈가 될 거예요. 아, 상민 씨하고 이제 이별이 아깝지만. 그러니까요. 벌써 가야 되나요? 노래를 한 곡 들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할까요? 응? 시간이 되면은 하고 아니면 다음 기회에 제가 트로트 민족에서 야, 추억으로 가는 시 불렀거든요. 맞아요. 그 노래 한번 부를게요. 네네. 그래 트로트 민족에서 불렀던 노래. 갑니다.
알아요 당신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없으면 외로움 속에 조용히 그 느낌 그 사랑 영원히 못 잊을 당신 이렇게 삼촌 삼촌 하면서 예, 했던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정말 감회가 새롭고 정말 너무 반가운 것 같아요. 어릴 때 기억만 있지 정말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오늘 앞으로도 좀 많이 좀 불러주시면 예, 제가 이제 또 가까우니까 또 여의도 오고 하니까 많이 불러주시고 앞으로도 많이 김 기자가 간단가요? 예, 이 프로 특종 김 기자가 간다. 많이 많이 좀 봐주시고 오늘 보니까 이렇게 막 채팅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많은 관심과 네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고 유튜브 핫스타를 소개하겠습니다. 유튜브 핫스타는 이번에 아주 그 박서진 군이 그 장구를 치면서 그 난리가 났었는데 거기에 못지않는 여걸 김민서라는 그분이 치는 그 장구가 너무 멋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소개를 합니다. 그분이 가요TV에서 이제 출연해가지고 또 제 쇼에 한번 출연하는 날이 곧 있을 겁니다. 지난주에는 그 기타리스트 임종수 군이 파이프라인을 치는 게 화제가 됐는데 이번에는 김민서 장구의 여신 김민서 장구를 보면서 특종 기자가 한다. 제2의 능력을 갖추세요. 감사합니다.